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여기 설명해 드리고 계시고 저는 잠시 약간 정숙 모드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여기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입니다. 동남드리즘이 되겠고 눈앞에 보시는 차량은 바로 서밋 차량이 되겠습니다. 렉스턴 서밋이고 국내 SUV 플래그십 대형 세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은 6,203만원입니다. 그리고 리스랑 렌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천안 동남드리즘에서.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휠 타이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아레나랑은 완전 다른 등급과 레벨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스펜션 자체를 굉장히 개선해놓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승차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실루엣을 갖고 있고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코일 스프링 보이시죠? 스프링 자체가 아셨던 범위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유압 쇼바도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서스펜션을 보여주는 차량이 맞고 얘는 리무진이에요. 일반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승차감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현재 보시면은 타이어의 그 직경 사이즈 스펙은요 265에 50에 R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S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브레이크 캘리퍼 굉장히 강하고 크고 유광입니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 거의 뭐 20인치이긴 한데 한 22인치 느낌 날 정도로 좀 강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휠 타이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전면에 대한 크롬 범위가 다크한 스타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매우 좀 도전적이고 스포티한 느낌 또한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서라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일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기를 눌러버리면 보세요. 닫히고 그리고 열리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이 2,555kg입니다. 2024년도 4월에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은 7월이니까 생산을 했다는 범위가 되겠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차량이 중량이 기존에 하고 뭐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정량 처리가 많이 됐다는 범위 그리고 운전석에 대한 범위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반자유가 메모리, 통풍, 열선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2열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잠깐만 소프트 클로징은 없겠지? 없어요. 없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블라인드 기본 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 트림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 엠보 느낌의 가죽 내장대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종아리 미는 범위까지 리무진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살짝 제껴보면은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가죽 시트 그리고 여기서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시트 조절이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타고 내릴 때는 여기를 밟고 올라가시면 되는 범위가 되겠고 지금은 초기 출고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새 차니까 여기 뭐 깔판은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크네. 아, 요거를 제가 잠깐만요. 여기 지금 현재 열쇠가 있나 모르겠다. 아 열쇠 여기 있네. 열쇠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네요. 시동을 제가 온 날 올려놓을게요. 한번 눌러놓고 한번 해서 온 날 올려놓고 들어왔죠? 그리고 보시면 제가 탑승을 해볼게요. 아 탑승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이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자 앉아봤습니다. 요거를 살짝만 벗겨볼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구매할 때 혹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살짝만 벗겨서 밀어서 해제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냉장고 전원 켜고 18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네요. 시트 조명 자동 뭐 그렇습니다. 다시 새 거니까 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종아리가 지금 올라옵니다. 이렇게 서밋만 있는 거예요. 아레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쪽도 상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밋만 있는 거고 아레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새 거라 잘 놓고 그리고 무선 충전 되나 한번 올려볼게요. 핸드폰 여기다가 아 이게 아쉽다. 제가 지금 이거 버전이 이게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여기
케이스 뺏겨야 돼. 케이스 뺏겨야 돼. 워낙 커서 그런가? 아, 이게 좀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KGM 써 있고, 밑에는 없고. 그리고 여기는, 콘솔 박스. 오, 되게 깊다. 다시 종아리 내려놓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냉장고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요거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많이 시원하고, 막, 살얼음이 얼어요. 정말로. 진심. 믿으셔도 됩니다. 허위방송, 뻥방송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디스플레이 활성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앞쪽에 여기 수납에 대한 범위, 뭐 시거잭, 공조기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가운데도 이렇게. 리무진 맞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구나. 불에 대한 그 위치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다 LED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고, 가운데 열선, 그리고 윈도우. 이건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트렁크 쪽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냥 내려버렸네. 너무 높다. SUV에 대한 범위니까 아무래도 지상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앰비언트가 여기로 들어오는구나. 여기로, 그죠? 여기로 들어오고, 트렁크 한번 보면은, 여기 지보드는 좀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크게. 다시 닫아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 손님들 정말 많이 오세요, 여러분. 여기 천안 대박입니다. 전국 1등 업체예요. 통풍대고. 운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한번 올라서 타보면. 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USB랑 C타입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적인 범위는 일렬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참 소리 좀 줄여야겠다. 지금 홈으로 한번 가보면 라디오가 좀 켜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셨죠? 저는 좀 들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계기판 표시량 이런 기타 옵션들이 조금 확실히 좀 명료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 면모는 좀 컬러풀하게 좀 느껴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여기는 다 동일한데 이 친구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안내멘트 소리가 또 커졌구나. 그리고 지금 환풍기도 좀 켜져 있었구나. 온도 조절하는 이 공조 시스템도. 다시 홈으로 눌러놓고 서라운드 뷰를 한번 눌러보면은, 자, 뷰 이게 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서 이건가? 3D 이런 게 하부 보는 것도 되고, 이렇게 이런 뷰 모드가 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적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쓴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륜에 대한 별도 세팅, 그리고 스탑앤고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이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세 가지 모드만 존재하고요. 어쨌든 서밋 이번에 입고하면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렉스턴 서밋 6200 3만원짜리 한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의 자존심이에요. 사실 뭐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이 워낙 가격도 상승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품값이라는 게 존재하고, 실질적인 거품값 빼고 정말 실용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 중에 이 차량이라고 또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렌트 리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 동남대리점 이 차량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스턴 서밋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I'm gonna go to bed.
Thank you.